Nice game to you.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 자, 여러분들은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아 감사합니다. 역시 자연스러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NLB 썸머 12강 D조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진출전 경기를 시작해 볼 텐데요. 바로 방금 전 경기에서 2대0으로 승리를 했던 LG IM 2팀과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MIG 블리츠가 경기를 네.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계시고 여기서 이제 승리를 하는 팀이 8강에 합류하게 되는 네. 그런 방식이에요. 과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그럼 양 팀의 엔트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경기 MIG 블리츠와 LGIM 2팀의 진출전입니다. MIG 블리츠 최근 경기 1승 2패예요.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상대들이 뭐 일단 홈팀인 LGIM 1팀에게 2대0 승리. 하지만 프로스트와 KTB에게 바로 2대0 패배를 당했던 기억이 있고요. LGIM 2팀은 방금 전 경기에서 2대0으로 깔끔한 승리를 또 보여줬습니다. 상대적으로 강팀들과 많이 만났었기 때문에 뭐 MIG 실력 검증됐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탑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IG 사과 정철우 선수, 리페르 박재권 선수입니다. 양 선수 모두 그 챌린저를 경험해 본 선수고 실제로 사과 선수 지금 챌린저에 있기 때문에 개인기량 자체는 사실 뭐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스타일이 좀 달라지는데 피해 선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천주식 스타일이라고 하죠. 라인전을 이기지 않지만 지지 않는 약간 좀 무난한 스타일을 지향하고 사과 선수는 좀 변수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좀 라인전을 흥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사과 선수와 나는 단단한 방패다 이런 느낌으로 버티는 피해 선수의 그 싸움이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자, 우리 양팀 정글러입니다. 프라임 윤두식 선수, 라일락 전호진 선수입니다. 네, 일단은 자크 정글을 두 선수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놓고 봤을 때 벤, 뭐 최근에 추세를 봤을 때 벤 혹은 정글러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플레이가 많이 나올 것 같고 지금 전호진 선수가 날이 서 있어요. 날이 서 있고 뭐 1, 2경기 모두 좋은 모습을 보였던 만큼 프라임 선수 입장에서 오늘 라일락 컨디션이 생각보다 좋은데 좀 긴장해야겠다 좀 이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허리를 책임지는 미드라이너입니다. 원석, 허원석 선수, 그리고 프로 이서행 선수입니다. 사실 MIG 블리츠는 다 그 어떤 선수보다 이 선수가 제일 존재감이 커요. 아, 그렇죠. 원석 선수가 진짜 미드 포지션이면서도 그 허리를 제대로 담당하는 그 어떤 아마추어와 프로 경기장 사이에서 제일 잘한다 평가를 받는 선수가 바로 이 원석 선수거든요. 그리고 쿠로 선수 또한 기량이 만만치가 않고 방금 전 경기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 이 원석 선수 진짜 평가가 좋단 말이죠. 그래서 허원석 선수에게 쿠로 선수가 어떤 또 모습 보여줄지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원딜러입니다. 꼬꼬 고수진 선수, 그리고 백교 이승민 선수입니다. 백교 선수의 지금 데뷔전이 심상치 않아요. 오늘 뭐 경기 내내 어마어마한 모습들 보여줬고 꼬꼬 선수는 뭐 경기 내적으로 또 킬가연율이 굉장히 높은 임팩트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경기와는 상관없지만 외모적인 모습에서도 또 이제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롤챔스 오프닝에서도 사실은 한신을 담당했었죠. 그렇죠. 경기력으로 이제는 좀 팬들에게 인정받아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서포터입니다. 류나 최원호 선수, 그리고 라샤 권민우 선수입니다. 네, 류나 선수 역시 그 안정적으로 서포터 잘하는 선수이기도 하지만 그 피델스틱을 많이 썼는데 피델스틱이 요즘에는 라인즈에서 이기지 못하면은 너무 맵 주도권에서 밀리는 게 아니냐, 피디스틱 강점이 많이 사라지는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라샤 선수는 아까 전에 보여준 남의 모습 역시 그 남의 선구자다운 좋은 모습 보여줬거든요. 키포인트는 남이가 될 것 같고 사실 라샤 선수 남이를 뺏겨도 자기라는 카드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양팀의 라인별 선수 정보 확인해봤습니다.
사실 뭐 간접적으로 네. 비교를 하자면 팀 엘리언웨어를 방금 전 뭐 LG IB팀이 잡아냈고 그리고 실제로 이번 시즌 챔스 오프라인 결승에서 최종 결승에서 MIG 블리츠는 팀 엘리언웨어를 상대로 2-1로 네. 잡아내면서 사실은 챔스 입성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간접 비교에서 양 팀의 경기가 더욱더 좀 재미있는 네.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팀인 LG 1팀을 MIG 블리츠가 이미 2-0으로 완승했던 형제팀을 상대로 네. 기억도 있기 때문에 뭐 LG 이 팀 입장에서는 그래 그럼 우리가 이제 복수하고 사실은 형제가 나란히 8강 올라가게 되면 사실 그것만한 그림은 없겠죠. 그렇죠. 그렇죠. 가장 좋은 구도가 일단 그런 그림이겠죠. 네. 이번 경기에서 승리하게 되면 이제 8강 진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역시 3판 2선 승제로 펼쳐지게 됩니다. 과연 누가 승리하게 될지. 일단 뭐 LG와 이 팀 자체는 이미 두 번의 경기를 펼치고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호흡도 막 맞춰보고 뭐 그런 실전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그렇죠. 경기를 펼치게 되겠고 MIG 블리츠는 방금 전 LG 미팀의 경기를 펼치는 것을 보고 좀 많은 작전을 좀 세웠을 거예요. 그렇죠. 충분히 좀 전력을 분석할 만한 여유는 있었겠고 뭐 그런 경기 내서 들어간 선은 온전히 선수들의 몫이지만은 경기 들어가기 전까지는 또 MIG에는 또 하나의 선수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또 브레인이 있다 보니까는 분명히 경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LG 미팀과 MIG 블리츠의 픽배라면 보시겠습니다. 원석 선수의 장점 중 또 하나라면은 언제나 어느 팀이든 상대로 제드 고정밴을 이끌어냅니다. 이 선수가 그렇죠. 제드를 워낙 잘 다루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는 지속적으로 팀들이 좀 제드를 막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자 일단 LG 팀에서는 스래시부터 밴을 합니다. 자르반을 아무래도 의식을 하지 않을까. 네. 그 요즘 자르반과 함께 그 탑에선 자크가 너무 한타할 때 말도 안 되는 존재감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크를 네, 네. 밴을 하겠죠. 스래시와 자크를 각각 밴을 해줍니다. 여기서 그 자르반이 밴당할 걸 예측을 한다면은 정글러 밴을 하나 해서 정글러 쪽에 조금 더 무게감을 실어준 것도 나쁘지 않거든요. 리신 밴을 해놓고 상대 자르반을 밴하면 우리가 앨리스를 가져오는 쪽으로 LG 양의 입장에서는 또 이 프라이 선수와 그 리신 잘 다루거든요. 그렇죠. 리신을 지속적으로 LGI 팀에서는 견제하는 모습이 나왔었죠. 아리를 변해줍니다. 야 미드 확실히 의식을 하네요. 네 원석 허원석 선수가 진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말 그대로 원석이에요 이 선수가. 아 그렇죠. 이블린 벤 쪽 하나 잘 깎아만 낸다면은 최고의 미드라이너로서 자리를 하겠죠. 자 그래서 리신을 벤을 할지 안 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리산드라 승률이 굉장히 높고 아리와 제드의 승률을 주목해 봐야죠. 상대적으로 경기 수가 많았는데 자르반을 변해버렸어요. 여기서 변했어요. 그 프라이 선수가 원래 아마추어 시절부터 자르반 잘 다루긴 했거든요. 네. 자르반과 진짜 잘했어요. 앨리스 벤을 약간 강요하는 듯한 네. 느낌이 있죠. 앨리스 벤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가 버리겠다. 그리고 라일락 선수가 뭐 리신을 플레이를 할 생각인가요? 지금 분위기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사실. 네 라일락 선수 리신 자주 보기 힘들죠? 네 혹은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카르마를 드디어 리신벤 이런 앨리스 나미를 뺏겨도 라샤 선수에겐 자이라가 있거든요. 자 일단은 가장 쉔을 가져옵니다. 그냥 쉔 가져와 버렸어요. 네 이건 좀 보고 가겠다는 거죠. 쉔이 안정적인 픽의 대명사니까 앨리스를 주면서까지 네 보고 좀 따라가겠다는 수동적인 픽뱅. 뭐 어찌됐든 이러면은 앨리스 나미가 원래 가장 무난한 픽인 건 맞죠? 그렇죠. 현재 대세로 본다면은 아니면 원석 선수가 이지를 잘하니까 이지를 픽해놓고 뭐 바텀 미드 신전 걸어도 되고요. 자 고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트위치 나미를 일단 섣불리 가져가지 않네요. 앨리스와 트위치를 선택하는 MIG 블리츠입니다. 자 앨리스랑 트위치가 나왔으면은 무난하게 케이트린 나미 픽하는 게 애초에 컨셉이 수동적인 픽뱅이었다면은 아니면 지금 자신감 딱 붙어있으니까는 그냥 베인 나미로 가자. 뭐 지금 분위기 자체는 그런 픽을 엘자임이 해볼 법한 상황이고요. 또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경기 이기면은 전 경기와 마찬가지로 베인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완전 이기고 들어간 거죠. 오.
이거는 좀 생뚱맞네요. 네, 상대 원딜이 트위치이기 때문에 바텀의 원딜 트위치 원딜 이즈리얼은 약간 좀 주도권에서 밀릴 수도 있거든요. 베인? 베인 자이라고 완전 모스트픽! 그냥 자이라 골랐어요. 이거 완전 모스트픽이죠? 그냥 자신 있는 픽 골랐어요? 베인 자이라 나옵니다. 양 선수들이 과연 자신 있는 하고 싶은 거 고른 거예요 지금은. 그럼 우리도 하고 싶은 거 다리우스가 정글러가 자신을 봐준다는 전자에선 진짜 최고의 탑소리거든요. 럭스 이거는 쿠로 선수의 럭스를 뺏어놓은 의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가 일단 자이라를 골라놨기 때문에 들어가서 하는 파이트보다는 상대를 끌어들이는 파이트 쪽을 당연히 MIG 블리츠도 이제 조합해서 좀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자, 신중한 소나. 양팀입니다. 네. 소나럭스 들어왔을 때 쳐내는 식의 한타 쪽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죠. 네. 나미가 나오자고 소나가 나오는 거는 소나가 어쨌든 들어온 걸 쳐내는 쪽에서는 조금 더 강력하니까요. 사과 선수가 정말 좋아하는 캐넨 소나로 가는 것 같네요. 네, 바텀은 트위치와 소나. 캐넨 소나를 가져가면서 미드를 일단 숨깁니다. 자, 여기서 정글러를 네, 이건 뭐 진짜 고민 중이겠죠. 안 고를 거 픽 올려놓고 네. 고민하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미드와 정글 정도가 지금 공개되지 않은 상황. 대화를 많이 나눌 때는 저런 식으로 생뚱맞은 거 골라놓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경우 많거든요. 문도 가능성이 높지는 않죠. 문도가 정글을 돌고 쉐인이 탑을 간다면 쉐인이 고통을 많이 받는 그림이 네. 떡하니 지금 나오기 때문에 그 챔프 성향도 너무 겹치고요. 그렇죠. 마스터 2 제라스 시바나 녹턴 아 녹턴으로 그리고 무난하게 오리아나 쪽 오리아나를 가져갑니다. 쉔 녹턴 그리고 오리아나 굉장히 밸런스 있는 조합이에요. 들어가는 싸움에도 강하고 상대가 들어오는 거 받아치기도 자이라 통해서 그렇죠. 충분히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조합 밸런스 좋아요. 남인 대신 자이라를 선택한 시점부터 녹턴 정글에 대한 거를 엘자이먼 어느 정도 오! 니달리 나왔어요. 미드 니달리죠 이거는. 야 니달리를 빠르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게 녹턴을 보고 니달리를 픽한 거거든요. 사실 니달리 같은 포킹 챔피언은 녹턴 같은 강쟁이시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걸 보고 픽을 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그 포킹형 조합이 상대의 돌진형 조합을 상대로 할 때 분명히 뚫을 수 있는 타이밍과 뚫을 수 있는 운영이 있다는 게 이미 NLB에서도 뭐 MSH 경기에서도 네 MSH와 블라스트 경기에서 네 나왔었죠. 네 그 정말 그 포킹을 인시도 못 뚫는 타이밍에 타워로 계속 압박을 넣으면은 포킹 맞다가 흔들린 경우가 나오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재밌는 픽들이 완성이 됐습니다. 일단 컨셉이 명확한 LGIM 이 팀의 픽과 그리고 니달리 미드 니달리라는 선택을 해준 MIG 블리츠 라인전부터 재밌는 구성이 됐어요. 네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오리아나가 미드 니달리에게 강한 편은 또 아니고요.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자 픽은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론 세팅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죠. 먼저 원석 선수의 니달리입니다. 보호막 들고 있고요. 주문력의 마관 편안하게 특성 21명 굽니다. 최근에 니달리의 극은 에스캠팀에서 한번 뭐 간접 체험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시청하시는 데도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피에레 선수의 쉔입니다. 탑쉔 공속과 고정 체력 같은 세팅이네요. 특성은 921 재사용되기 시간 감소를 지워줬어요. 자 그리고 쿠로 선수의 오리아나입니다. 너무 안정적인 미드 선보이고 있어요. 네 근데 안정적인 카드는 사실 포킹 챔피언에 좋은 성향을 보이진 않아요. 그렇죠? 21연구 오리아나가 탈출기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창에 좀 취약하거든요. 사과 선수의 캐넨입니다. 모스트고요. 쌍관 도란검 세팅 고정 데미지도 있고요. 이런 거 써있네요. 21연구
21-9. 21-9. 굉장히 무난한 세팅. 자, 라일락 선수 오늘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라르바 나왔죠, 오늘. 녹턴입니다. 네. 생읍 2%. 생읍 2%가 있다는 거. 공속 14%에 방관이 5.1. 녹턴이 뭐 패시브도 있고. 도란검 시작 통해서 네. 좀 안정적인 체력 유지 정글링을 하겠다는 거고, 예, 돌아간 범 스타트 확률이 꽤 높죠? 특성은 19, 11입니다. 라샤 선수, 자신의 모스트. 자신이 가장 자신 있는 챔피언입니다. 네, 자신 있는. 라샤 선수의 자이다. 잘못. 하지만 본인은 잘 다루죠. 네, 마관과 방관 섞어줬고요. 고정 체력까지 들고 있습니다. 1, 13, 16. 자, 그리고 루나 선수의 소나입니다. 만화 회복이 있어요. 네. 체력. 체력은 조금 더 낮고요. 마관만 7.8. 특성은 1, 13, 16입니다. 그 선수의 베인. 아, 아까 그 엘리언웨어의 경기에서 1경기에서 정말 네, 거의 제로의 영역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의 최 도발 피할 때 네, 세밀한 컨트롤이었죠. 그렇죠. 트위치는 추가 생명력 4%. 자, 이렇게 해서 양팀의 눈과 특성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기가바이트와 함께하고 있어요. NLB 이제 진출전을 시작해보겠습니다. LGI 미팅과 MIG 블리츠 3판 2선승제 먼저 2승을 챙겨가는 쪽이 8강에 안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팀 엘리언웨어를 꺾고 어느 정도 기세가 오른 LGI 미팀,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던 MIG 블리츠, 과연 누가 1경기를 먼저 가져가게 될지 양팀의 첫 번째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스 게임 TV. 자, 세계 1위 메인보드 브랜드 기가바이트와 함께하는 나이스 게임 TV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 썸머 시즌 12강 D조 진출전 경기에요. LGIM 이 팀과 MIG 블리츠 첫 번째 경기. 치명타 터진 것 같은데 방금 전에 터졌어요. 체력이 떴습니다. 한 칸이 사라졌어요. 저도 구르기라 데미지 추가가 좀 있었죠. 자, 일단 빠르게 상대방 진영 쪽으로 진입. 그 사이에 소나는 상대방 정글 쪽에 와드를 설치하고 있고요. 네, 엘지아는 적극적으로 움직이만 하죠. 녹턴과 셔니 1레벨 임해 때면 오피니까요. 상당히. 자, 일단 빠지는 것까지 확인. 네. 버프 뭐 근처에 와드를 설치했습니다. 소나 그 사이에 와딩 한 거는 정말 좋은 한수가 된 것 같고요. 저 소나의 잠입 액션을 엘지가 체크를 했을 것이냐, 엘지아임이. 지금이 발전기라는 거 내가 말했던가? 레드 쪽에 와딩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일단은 올라온 쪽까지 와드를 설치해주는 MIG입니다. 양키 미드라이너 모두 도란링 시작. 자, 우리 체크가 됐죠? 지금 앨리스 움직임이 랜스타트 체크가 됐습니다. 아까 살짝 올라갔던 거 핑 찍었어요. 네, 봤고요. 확인했습니다. 랜스타트라는 거 확인했어요. 라인은 정상 라인이네요. 최대한 리치 해주고 빠지는 테넨. 보통은 랜스타트. 둘 다 도랑 거미이기 때문에
3레벨에 빠른 갱킹 뭐 이런 거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좋은 거는 소나트위치가 미리 포지션 잡고 돼. 이렇게 좀 아빠가 오 근데 많이 맞았어요. 오 기회가 좋은데요. 백교선 좋아요. 자이라도 지금 중간중에 평타 넣어주면서 나샤 방관 세팅이기 때문에 아픕니다. 네. 평타도 아파요. 오 이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는 리시를 안 해줬었기 때문에 좀 그나 미세하게나마 에너지 블리츠가 유리하게 보전 시작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와 보전 이거 혈투가 장난이 아니네요 요즘에. 네. 자 이제 먼저 찍었고 바로 빠지죠. 네, 회복 능력이 있는 소나기 때문에 일단 체력적으로는 MRG 좋고요. 도란 정글러들은 버프 먹고 일단은 집 가고 있습니다. 네. 이드 니달리라는 전진책을 보여주고 있는 MIG 원석 선수 과연 어떤 모습을 선보이게 될지 기대가 되고요. 쉐는 뭐 이 정도면 꽤 편하게 실수 먹고 있죠. 녹터는 봇, 엘리스는 탑 혹은 미드 쪽 생각하고 있네요. 그 정글러 이루트가 갈렸습니다. 핑화로 딱 지워놨고요. 골렘 먹고 아마 들릴 수도 있겠고요. 자, 엘리스 위치가 쪽. 체크가 됐기 때문에 그게 제일 크죠 사실. 바텀에 없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녹턴 정글링 잘 돌았고요 지금까지. 잘 피했습니다. 그래서 잘 피해 침착했어요. 피해는 거의 없고요. 이동안 녹턴 정글링 잘 돌았죠 지금. CS가 두 배입니다. 네. 녹턴이 집에 갈 때도 늑대도 먹고 집에 갔기 때문에 그렇죠. 세 마리를 더 먹고 갔었죠. 4레벨 신발까지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 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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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많이 맞았어. 트위치 트위치 굉장히 많이 맞았어요. 정화도 빠졌습니다. 베이는 보호막 남아있고요. 자이라는 스펠 쓴 거 없죠. 자 이쪽 와드 부시를 점령했기 네. 때문에 트위치가 함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자이라 속방에서 묶었어요. 묶었어요. 자 이거 네 전멸 빠졌습니다. 야 이건 방금도 그런 결과가 나왔던 게 자이라 속방 맞고 정화 빠지면서 딜교한 어 봤어요. 녹턴 4레벨 녹턴 4레벨이라서 이거 네 엘리사 네, 빼야죠. 전멸 많이 빠지고 있어요. 게다가 트위치가 정화 전멸 다 빠졌다는 점. 그니까 두 가지죠. 스케셜 적중이 대박이었기 때문에 딜교환을 일방적으로 성공한 것도 있고 애초에 그 이전에 녹턴이 모습 안 보이고 정글하는 동안 핑화를 통해서 삼거리 부시를 지으면서 압박감을 엄청 줬어요 MIG한테. 그러니까 MIG가 소극적으로 플레이를 하다가 오히려 성공을 LG한테 내준 거였거든요. 네 이 게임은 등을 돌리는 순간 손해가 발생하는 게임이죠. 어느새 바텀라인 CS 10개 차이 나고 있습니다. 아 녹턴 너무 무난하게 잘 크고요. 지금 정글이 너무 성공을 해야 될 텐데요 이러면 카운터 정글까지. 아니 지금 가도 랩차가 나기 때문에 승리를 잔당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오히려 캐넨과 슈인은 라인전에서 캐넨이 유리한 거지 대놓고 싸우면 슈인이 훨씬 좋거든요. 자 이 구도면 오히려 덮쳐지는 구도가 될 텐데 레벨 차이가 심하죠. 자 이거 고치 타이밍 고치 타이밍 중요해요. 막았어요 막았어. 와 이거 따라가야죠. 이거는 자 슈인 따라가야죠. 아 이거는 녹턴만 죽어 녹턴만 죽어 녹턴만 죽어요. 잡아냅니다 서티죠. 자 슈인이라도 살아야 돼. 슈인 살아야 돼요. 네 근데 이게 들어갈 때 자 고소하였어요. 어 이러면 그냥 W 이야 들어가면서 MIG 좋습니다. 너무 아니, 좀 1.4를 먼저 쉽게 당했죠. 네 녹턴이 저는 스페셜을 쓰고 들어가길래 아 엘리사 있는 걸 아는구나 라고 판단해서 적당히 빼면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다시 볼까요 이 장면인데 아마 엘리사 생각 안하고 케넨만 생각했나요? 케넨만 생각하고 들어간 것 같죠 지금 구도 자체가 완전 놀랐습니다. 네, 녹턴이 한 대도 못 때렸죠. 결과적으로는 엘리스가 되긴 한 것이 네 이득을 챙겨가는데 주요했어요. 여기서 각자 1대1 구도가 됐고 먼저 녹턴을 잡아내고 이어서 조금만 진짜 녹턴이 조금만 때려줬으면 캐넨이 죽는 텐데 녹턴도 주도권을 완벽히 가져가고 있는. 이야 이거 괜히 처음부터 이렇게 활기를 치고 다니면은 쉔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쉔부터 시너지 받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아직 바텀에서 뭐 킬이 난 것도 아니고 아 아직 와드 있는데요. 어쨌든 나쁘지 않습니다. MIG 탑에서 좀 손해를 많이 본 LGI 미팀 바텀에서 그래서 풀어보려고 합니다만은 여의치 않아요. 이럴 때 중요한 게 사실 미드죠. 미드에서 이렇게 서로 한쪽 라인이 이긴 경우에는 미드에서 뭔가 만들어준 게 제일 중요한데 자 엘리스 바텀 내립니다. 엘리스입니다. 엘리스 왔어요. 와드 없어요. 어 못 봤어요. 녹턴이 가깝긴 합니다만 지금 자 여기서까지 손해를 보면 쉔 못 오고요. 엘리스가 오고요. 전멸이 없어요. 선고로 밀고 자이라 자이라 주타기 들어왔어요. 아 잘 잡았어요. 잘 잡았어요.
페인 좀 무리해서 갔죠. 페인 무리. 야, 그래 잡고. 예, 잡았어요. 자, 지금 페인 어? 잡혔고요. 보다 마지막에 전멸 뺐죠? 네. 니달리가. 자, 니달리 전멸이 빠졌습니다. 바텀에서 약간 소모전 서로 1킬씩 주고받은 상황. 하지만 이쪽은 원딜이 죽었고요. 엘리스가 잡혔습니다. 자, 6렙 대 5렙, 6렙 대 6렙. 쉔이 이제 6렙이 됐기 때문에 궁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네, 쉔은 뭐 마방이나 방어력에 갇혀줘도 체력이 낮으면은 기본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싸움 자체가 좀 힘들죠. 미니언들 몰려옵니다. 미드에서는 아직까지는 미드는 아마 끊겨서 별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선수 기다려도